모든 건 고작 일주일이 전부였다. 내 첫사랑은 그렇게 7일 만에 끝났다. 너 일주일 동안 잠수 타고 뭐 했냐? 그냥 좀 바빴어.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왔어? 왜? 갔다 왔다 임마. 언니 이거 봤으려나? 볼 수 있을 때 보겠지. 일부러 보여주진 마. 언니 기분 진짜 이상하겠다. 이상하지. 워낙 이상한 일주일이었으니까. 놀라실까 봐 말 못했어요. 별아. 전 여기 온 거 좋아요. 오빠, 별이 언니 안 보고 싶어? 난 별이 언니 보고 싶은데 놀러 왔으면 좋겠다. 올 수 있을 때 오겠지. 그거 읽으면 잠이 와요? 네. 나도 읽어볼까? 뭐해? 정우야,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별씨가 알려줬어. 미안하다면서 여기로 와보라고. 이제 거짓말 같은 거 안 해도 돼. 네가 누군지 다 알고 왔으니까. 다은아. 맛있지? 그럼 라따뚜이 먹을 때 표정 이상했던 거. 나 가지 진짜 싫어해. 그날 평생 먹을 건 다 먹은 것 같아. 왠지 표정이 진짜 죽을 상이더라. 그럼 화보 촬영이랑 무대한 것도 다 처음인 거야? 무대는 수련회 장기 자랑이 다고 뭐 촬영은 졸업사진이 다야. 대단하네. 그럼 내 고백도 받았을 거야? 응, 받았을 거야. 화 안 났어? 내가 속았는데. 화가 왜 나? 내가 알아챘어야 되는데. 이제 다 알잖아. 맞아.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제 더 알아가면 되고. 언니! 언니! 일어나봐! 꿈이야. 카페에서 잤어? 나 다시 자야 돼. 왜? 무슨 꿈인데? 말 걸지 마. 나 자야 돼.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? 진짜? 우리 오늘 이거 안 끝내도 돼? 아직 시간 좀 있잖아. 떡볶이 먹으러 할까? 헐, 떡볶이 완전 콜. 뭐야 김별, 너 오늘 완전 딴 사람 같다? 맨날 연습 연습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괴롭히던 애가?
내가 언니를 괴롭힌 거야? 뭐라고? 그동안 안무 따서 언니 알려줬던 거 괴롭힌 거라고 생각해? 오늘따라 얘가 진짜 왜 이래? 같이 열심히 하자.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래, 그러지 마. 야! 야! 뭐야? 비밀? 이 설레는 눈빛 좋아하는 사람 생겼지? 아니? 맞아? 맞지? 맞아? 아니? 맞아? 저 별이에요. 다은 씨 아니고. 알아. 뭐 보고 계셨어요? 어? 아, 장부. 이래야지, 사장인데. 사진인 것 같은데. 어? 아. 다 보고 있었네. 저 기다렸어요? 고양이 두 개 뽑았는데 하나 줄까? 나 이제 그거 안 모아. 이거 요새 우리 반 여자애들이 다 끼고 다녀. 소원 반지야. 켜고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. 맨날 켜고 있어야겠네. 누나 소원 있어? 소원? 소원 있지. 결국 사귀나 보다 둘이. 정우야, 여기를 어떻게? 계속 와봤으니까. 그래도 한 번은 와줬네, 여기. 너도 여기 올 거라고 생각했어. 여기선 거짓말한 적 없잖아, 우리. 나 이제 알려줘. 네가 누군지. 이건 내 이야기다. 내 평범한 인생에 툭 치고 들어온 꿈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.